안녕하세요. 덤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건 지잡이라는 서비스인데요. 인터넷 웹페이지 서비스인데 요즘은 좀 뜸하긴 한데 이카드라고 해가지고 카드를 만드는 사이트입니다. 게팅 스타트 가볼까요? 요즘은 얘가 좀 유료화가 돼가지고 돈 안 내면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막 바꾸고 있는데 가입하셔서 사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여기 가시면 마이 헤드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얼굴을 등록하시면 됩니다. 저 조카 연서 얼굴 이렇게 몇 개 등록을 해놨는데 얼굴을 등록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서비스에 이렇게 뜹니다. 조카 얼굴들이 지금 다 떴죠? 여기 들어가면 조카가 이거 뭐야? 막 그러기도 하는데 자 한번 볼까 어떻게 되는지요. 사람이 한 명부터 다섯 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들어가기 쉽게 되면 한 명을 넣을 건지 다섯 명을 넣을 건지 다섯 명을 넣어볼까요? 다섯 명 해서 조카 사진들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하신 다음에 또 하고 나서 그럼 자동적으로 카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네, 배경음악은 좀 잠시 끄겠습니다. 배경 나가는데요. 네,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. 애들 보면 무진장 좋아하고요. 무슨 뭐 부모님이나 저기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카드 대신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는데요.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. 이거 말고도 유료가 가지고 무료도 몇 개도 제공을 합니다. 무료도 몇 개 제공하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죠. 뭐 세 명만 해볼까요? 세 명 해서 얼굴 하나 둘 둘, 셋. 만약에 그게 안 되면, 저, 내보내기가 안 되면, 우리한테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. 이거 딱 나오는 거를,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, 뭐 올리시거나, 보내주시거나, 그랬어도 되겠죠? 네. 조카 얼굴 나오는데, 음악까지 나오는데, 지금 저작권 그런 문제로 음악을 꺼놨습니다. 희한하게 나오죠? 어린애들 보여주면, 깜짝 놀랍니다. 왜 내가 저기 있지?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시고 자기 계정 가시면 마이카드에서 이렇게 만든 건 이렇게 옛날에 만든 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내시면 저거 주소창 가볼까요? 주소창 가보시면 이런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. 그래서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페이스북으로 보낼 수도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는데요. 음악까지 신나게 돼 있는데 음악은 저작권 문제로 빼놓겠습니다. 네. 아주 애들 좋아하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요 사이트 그쪽 위에 주소에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서 한번 재밌게 만드셔서 멋진 이카드 만들어 보시고요. 뭐 부모님 뭐 어머나 아버지 뭐 힘들어 하실 때 뭐 아빠 힘내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즐겁게 춤춥시다 하면서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좀 야한가? 서비스 주소는 찌잡입니다.